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1억 정도 투자처가 또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 모아타운 막 설명회도 하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보시면은, 여기 노량진 재개발 구역이라던가, 뭐 이런 거, 흑석동, 뭐 이런 곳들이 대부분 이제 개발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작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기사에 보시면은 막 나오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이 구청장이 뭐 이렇게 뭐 해주겠다라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뭐 따지고 항의하고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개발은 이렇게 시끄러울수록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당 남성지구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동작구청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할 구역들도 있고, 모아타운으로 이제 진행할 구역도 있고, 또 역세권, 그리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아타운, 요게 그 최근에 이제 설명회를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이 사당 1동 이 주변에 이제 모아타운 추진 지역이 있다. 여기도 이제 동의서 걷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시끄럽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지분 쪼개기, 뭐 이런 투기 수요들도 좀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사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시끄럽게 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끄러울수록 또 개발이 잘 되는, 이런 이제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호재는 주변에 이제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5구역, 6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분양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분양할 건데, 그 얼마 전에 분양한 공덕 1구역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방배동 재건축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5구역, 6구역이 이제 올해 그 분양을 할 거예요. 근데 분양가는 사실 이제 공덕 1구역 그게 한 4천만 원대 정해질 거다라고 봤는데 5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방배 5구역, 6구역은 뭐 7천만 원대 이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이제 방배 5구역에서만도 1700세대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좀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 새 아파트를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다 이제 분양, 청약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구역, 6구역 때문에 이 주변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5구역, 6구역만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뭐 이렇게 입주 예정 시기를 뭐 이 정도로 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일대가 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여기 방배동은 뭐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 지역 자체가. 그래서 DH 방배 간단히 보시면은 여기 3000세대 정도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세대 정도. 그래서 분양은 8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배 6구역도 이제 하는데, 여기 원래 5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1000세대 그 절반 정도 이제 분양 나오니까 요런 방배동이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방배 5구역, 6구역 7천만 원대 이제 분양을 받는다, 평당. 그렇게 보시더라도 주변 시세랑 이제 차익을 봤을 때 7억 이상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잖아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 분양을 받을 수,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청약 당첨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나마 이제 입주권 취득,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이 쉬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죠. 주변 단지 시세 보시면은 이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당역도 마찬가지로 아까 광운대 역세권 개발처럼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준공 예정이 2028년이긴 한데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지어진다. 근데 여기 용적률 930%로 짓겠다라는 거고, 100m 높이에 이제 건물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 랜드마크가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사당역 1, 2번 출구에 근처에 이제 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화탕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사당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주변에 매물을 보니까 한 뭐 실추 자금 한 1억 정도부터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살펴보시면 좋은 지역인 것 같아서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라이브가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재건축 상가에도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제가 또 한번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상가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안정적인 수익, 월세 받으시려고 이제 상가 사시는 게 보통인데, 근데 이제 재건축 상가는 그 월세도 받으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다 되면은 새 상가나 뭐 새 아파트를 또 분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또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서울에서 뭐 재건축 상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상가 투자를 하시는 거랑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걸 비교했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곳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가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상가를 받으시는 게 원칙이고요. 아파트를 받으시는 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개발은 그냥 배제하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가 투자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하신다라고 하면 재건축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재건축은 조합과 상가 사이에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상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 투자를 하셔서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들 뭐 이런 데들은 거의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아파트 분양을 해준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음마아파트 사례거든요.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도 사업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가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아파트 초입에 있다 보니까 상가 조합원이 동의를 안 하면은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은 상가 조합원의 75%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이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상가 조합원이 동의를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음마아파트에서 이제 상가가 좀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 이제 극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제 그 조합 설립까지 된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상가 조합원한테도 아파트 주기로 이제 협의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신반포 입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가, 재건축 상가가 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요. 평당 단가로 봤을 때는 아파트보다 비싸고 전체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보다 좀 저렴한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음마아파트는 뭐 현재 매물도 없더라고요, 상가가. 근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평당 한 2억에서 뭐 3억, 4억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협상이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 그래서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확 올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반포 주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가격이,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한 10평짜리가 50억 되더라고요. 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상가죠.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뭐 이런 데는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준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상가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동 14단지 같은 곳들도 이제 목동 재건축이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제 분석을 또 해드릴 수도 있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업 수익성이 이렇게 좋고 그리고 사업 속도를 빨리 가는 게 전체 이제 재건축 사업에 좀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과 원만하게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시세가 재건축 상가 시세가 많이 올랐고요. 이 재건축 사업이 안전진단 완화 같은 것들로 이제 막 탄력을 받으니까 이 가격이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목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 상가가.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사례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해운대구의 뭐 대우마리나 같은 데들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그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 상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한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라이브를 좀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 시간에 월수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주 들어오셔서 소통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